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 어느새 100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청렴의식을 높인 계기가 됐다는 평가 속에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를 위축시키고 농축수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일찌감치 선물 예약 진열대가 찾아졌습니다. 2, 3만 원대 실속 상품들이 대부분이고 값비싼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카드 할인을 통해 5만 원 이하로 책정됐습니다. 올해 설 명절부터 김영란법에 선물 상한액 규정이 적용되다 보니 고가의 선물 세트를 찾아보기 힘들게 된 것입니다. 고객님들의 선택의 폭을 좀 높이고자 5만 원대의 상품들을 좀 많이 준비했고요.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그 가격대의 상품들을 좀 더 많이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이런 대형 유통업체의 공세에 전통시장 상인들은 가격 경쟁력을 잃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화훼 농가와 꽃집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원예 공판장의 경매 물량은 30% 이상 급감했고 화환이나 화분 소비량은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인사이동 때 전혀 받질 않았고 특히나 이제 선생님들 저 학기 초 같은 때 이제 그런 게 많이 나갔거든요. 저희 이제 난초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부분이 전혀 소비가 안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죠. 김영란법은 농축수산업의 기반마저 흔들리게 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축산물 수요 추정 조사 결과 전남 지역 피해액만 8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저녁 식사나 모임이 눈에 띄게 줄면서 휴업을 하거나 아예 문을 닫는 식당이 공식 집계된 것만 해도 10%가량 늘었습니다. 휴업률이 평상시보다 한 10% 이상 지금 업이 돼 있는데요. 이미 이제 구정을 지나고 나면 이 숫자도 상당히 더 잠재적인 폐업 대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란법이 청렴의식을 높이는 기회가 되긴 했지만 서민 경제를 그만큼 위축시켰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